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선생 한 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HLB 살펴볼게요. 자, 우리 HLB의 최근의 주가 움직임 계속해서 우리 단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봉. 단봉이라고 하면은 이 봉의 길이가 짤막짤막한 것을 의미하죠. 장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긴 거. 이렇게 길다라는 것은 우리 변동성이 상당히 오르락내리락 크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와 같이 짤막짤막하다라는 것은 뭐다? 위아래 변동성이 딱히 없다.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이와 같은 패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와 같은 흐름, 짤막짤막 뭐 갈듯 말듯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상당히 지루한 느낌이 아마 들고 계실 텐데, 이와 같은 흐름은 과거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다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계속 보셨던 분들, 바로 여기였죠. 여기에서도 제가 분명히 이와 같은 짤막짤막한 캔들은 곧 급등을 의미한다. 또다시 짤막짤막한 캔들, 이 구간은 급등을 의미한다. 결국 급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지금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급등이 아마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우리 그때도 제가 이러한 구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우리 이 구간은 여전히 또 똑같은 패턴, 공략이라고 하면은 우리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우리 그때도 제가 이러한 구간들 많은 영상을 찍어드렸었는데, 자, 우리 그때 영상 잠깐 보면서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 그때 영상이네요. 그때 당시에 바닥 신호다. 여러분들, 여기는 잡아야 된다. 바닥 신호. 상한가 터질 거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그날의 영상,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순간에 말씀드렸죠. 짤막짤막하게 큰 움직임 없는 이 순간, 여러분들, 그날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지지부진한 흐름, 갈듯말듯 하면서 봉의 길이가 짤막짤막해지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은 흐름은 우리 과거의 패턴을 보자면은, 참, 자, 보자. 여기와 같은 흐름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에서도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어떻게 급등이 나왔죠? 지지부진하다가 어떻게 됐다? 급등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들, 이와 같은 패턴, 봉의 길이가 짤막짤막 단봉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다. 아시겠죠? 이렇게 단봉, 짤막짤막 봉의 길이가 아시겠죠? 자, 그죠?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들 기억이 이제서야 난다. 잘 알고 있다. 이러신 분들, 우리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려요. 좋아요를 여러분들이 많이 눌러주셔야 이 영상이 추천,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돼서 많은 분들이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꼭 여러분들, 나는 한 선생 영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신 분들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우리 잡아야 된다. 급등.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급등. 또이 구간 한방 터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구간 거래량을 보자 이거예요. 우리 거래량이 현저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승할 때는 급 거래량도 실리고 급등인데, 이러한 조정 구간은 거래량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우리 주포들 세력들 여전히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분명히 제가 여기 급등할 때도 여러분들께 욕을 먹어가면서 저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보는 고점은 고점이다. 매도하자. 챙기고 우리 다시 사면 된다라고. 우리 싸게 살수 있다. 1번 전략은 싸게 사면 된다. 2번 전략, 싸게 기회를 안 주고 자꾸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매도했으니까 현금이 생기고, 이 현금으로 제가 다른 종목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다른 종목에서도 제가 어마어마한 수익 대박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자, 우리 많은 종목들 제가 지금 상한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그 이후에 드렸던 HLB 상당히 큰 수익을 드리고 있고, 또 우리 기술도 최근에 어제였죠. 어제까지 급등하면서 수익 실현도 했는데, 자, 우리 기술 보세요. 우리 기술이 최근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술의 주가 움직임 잠깐 본다면, 자, 보시다시피 우리 이렇게나 급등. 이러한 구간에 공략을 해서 우리 7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왔고, 자, 우리 히든 종목 제가 오늘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고, 이와 같은 종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HLB 팔았더니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께
팔고 날아가면 욕해라 여러분들. 너 때문에 놓쳤다, 너 때문에 먹을 것도 못 먹었다라는 분들 욕해도 된다. 하지만 제가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 날 종목을 드리겠다. 이 다른 종목이 또 엄청난 성과도 나왔듯이 우리 이 구간은 다시 우리 기회에 1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또 우리 2번 전략 다른 종목 아시겠죠? 다른 거 요것도 제가 다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 자 아무튼 이 구간은 바로 위와 같은 순간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급도 살펴봐야 되겠죠. 누가 사고 누가 파느냐. 우리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주가 움직임이 계속해서 크게 변동성이 커졌고, 우리 이 외국인들의 매수 이후에는 급등, 매수 이후에는 급등, 지금 현재 특별한 움직임은 딱히 없네요. 오늘 매도가 일부 나오고 있건 하지만 일단은 장 마감하고 정확한 것을 확인해 봐야 되고, 자 우리 금융 투자에서 최근에 조금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 투신에서도 최근 계속 물량이 조금 들어와 주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 이 승인 이미 지금 현재 미팅이 끝났고, 이 미팅 속에서 보완할 거 없다, 다시 제출해라, 결국은 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급등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서류를 다시 제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겠죠.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 아마 클래스 1으로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러면 우리 이 구간에서 다시 우리 서류 제출을 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는 움직일 수가 있고, 답변 나오기 전에 또 변동성이 나오겠죠. 그러한 흐름들 시나리오에 따라서 제가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일같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나리오를 함께 공유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 자료 안 받아 보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 자 우리 HLB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시나리오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자 우리 1번 시나리오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인가, 우리 또 2번 시나리오 과연 이 서류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 과연 언제 제출을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이슈들, 또 우리 미팅 관련돼서 우리 앞으로 과연 긍정적일 때 긍정적이 아닐 때, 각각의 상황별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HLB 시나리오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자료 보면서 대응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이와 같은 자료는 여기 상단의 번호로 5073-7491로 H 시나리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나리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난번 이 구간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다 드리고, 지금 이제는 다시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이와 같은 말씀, 우리 이 구간 21선 전후에서는 우리 매수 구간을 노려볼 수 있다, 혹시라도 여기 21선을 이탈할 때 이탈 시에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위와 같은 전략들 제가 여기 시나리오 다 여기 작성을 해놨고, 우리 요거 시나리오 여러분들과 함께 다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위와 같은 전략 자료는 여러분들 함께 텔레그램 방에도 제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다양한 투자 전략 글을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자 우리 여기에도 자료 함께 보내드려요. 우리 HLB 시나리오 그리고 우리 후속 히든 종목도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여기에도 올려드렸다시피 시나리오 항상 숙지하시고 대응 전략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글을 쓰면서 늘 올려드리고 있고, 정보 그리고 자료도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요거 자료 여러분들 안 받으신 분들 꼭 상단에 있는 번호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텔레그램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빠르게 여러가지 정보 함께 다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입장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 조회수가 있고, 조회수 옆에 더보기 단추가 있어요. 더보기 단추를 누르시면 주소가 하나 뜹니다. 이 주소가 바로 여기 텔레그램으로 연결이 되는 주소예요. 자 여기에 그냥 입장이 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 입장 요청을 하시면 제가 승인을 해야 돼요. 입장 요청하시면 우리 승인, 제가 승인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고, 여기 여러분들 요청 아시겠죠? 더보기 클릭하시면 주소가 나오고, 이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요청했다라고 우리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 5073-7491로 구독했다라고 H구독 구독자분들만 입장을 도와드려요. 꼭 구독해 주시고 H구독 그리고 여러분들 닉네임 또는 필명 이런 것들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더보기 단추 누르고 주소가 나온다. 주소 클릭하면 이쪽으로 입장 연결이 된다라고 신청을 하시고 신청했다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는 H구독이라고 그리고 필명 홍길동이면 홍길동 닉네임 여러가지 이러한 것들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승인 도와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빠르게 여러가지 정보도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자 우리 지난 전략들 다시 한번 우리 시나리오대로 한번 흘러가고 있는지를 잠깐 점검을 해본다면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주가가 빠졌을 때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있고 급등이 있으면 급락도 있다. 정확하게 우리 급등 타이밍 또 급락이 나오기 전에 모든 전략들 우리 여기 하한가는 화요일날에 풀린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조심 급등 나왔으니까 우리 그동안에 이 하락 갭을 다 메웠으니까 이제는 조정도 들어올 수가 있다. 조심하셔라 라고 미리 차익 실현 수익 실현 챙기는 관점을 다 미리 말씀을 다 드렸어요.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인데 자 우리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지난 영상 7월 5일 날 우리 급등했을 때죠. 자 우리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면서 주가는 급등하고 좋은 상황이지만 제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미리 주가는 이렇게 급등인데 왜 자꾸 재수없게 뭘 조심해라 팔아라 이딴 소리 하느냐 라고 여러분들 댓글로 욕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결국 이런 분들은 저한테 사과하셔야 되겠죠. 결과가 나왔다.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게 결과로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 구간 조심해야 돼요. 조심. 자 우리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왜 자꾸 한 선생 너는 재수없는 소리 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주가 잘 가고 있는데 뭘 자꾸 조심하래. 자꾸 올라가는데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 이 주가라는 것은 영원한 상승은 없다. 아시겠죠? 영원한 급락,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여기까지 쏟아지면서 마이너스 50% 폭락을 했어요. 하한가 몇 방 맞았다. 하한가 한 방, 두 방, 세 방째 하한가가 풀리면서 반등 나갈 때도 정확하게 제가 여기 하한가는 화요일 날에 풀립니다. 이때 추가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목이 터져라라고 아주 외쳤습니다. 정확한 저점에서 반등 나갈 때도 매도해야 된다라고도 정확하게 다 말씀드렸고 이따가 다 확인해 드릴 거예요. 결국 뭐다 영원한 하락이 없듯이 마이너스 50% 하한가 두 방 맞고 주가가 반등 두었듯이 지금 우리 상승 나와주면서 50%의 강한 상승이 나왔듯이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죠. 하지만 눌러놓고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누르고 다시 또 언제 갈 거냐. 자 보세요. 분명히 제가 이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누르고 갈 거다. 정확하게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 여기서 9만원 10만원 못 간다. 10만원 혹시라도 갔다가 빠질 거다 라고 결국 우리 최고점이었어요. 다음날 말씀드리고 나서 결국 우리 고점에 팔고 다시 매수의 전략. 자 우리 이와 같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모두 제가 다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H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다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고 자 우리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하한가 화요일날 풀리고 이날 무조건 사야 된다 여러분들께 다 전략을 드렸고 우리 그때의 상황 잠깐 볼게요. 자 우리 그때 우리 하한가 갔을 때 우리 주말에 하한가는 이날에 풀린다 추가 매수 여기에서 하자라고 다 미리 드렸고 그때가 언제 화요일이다 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들어온다. 우리 그러한 구간이 이제 진입이 됐고 그러면 우리 오늘 월요일날 하고 내일 화요일 제가 봤을 때는 화요일날이 아마 하한가가 풀리면서 타점을 주는 날이다 라고 저는 조금 자 우리 이날 화요일날 우리 타점 줄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우리 그날 화요일날에 무조건 추가해라 급등 나올 거다 라고 우리 이와 같은 전략을 다 드린 겁니다. 자 우리 그날의 전략 함께 이렇게 실시간으로 화요일 우리 하한가 얻어맞고 이날 하한가 풀리는 날 이날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함께 다 전략을 드렸어요. 자 한번 볼게요. 다 라고 말씀을 다 드렸고 우리에게 기회 줄 겁니다. 우리 기회 자 아침에 지금 충분히 우리 눌림 주면서 타점 준다 라는 말씀 우리 타점 한번 꼭 노려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46,000원 이하 HLB 타점 무료 봅니다 라고 우리 함께.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실시간 타점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글을 쓰면서 46,000원 이하 타점 노려보자 라고 글이 바로 지금 올라왔어요. 자, 우리 이와 같은 실시간 우리 지금 45,300원 46,000원 이하 우리 이 구간에 최저점에 여러분들께 타점 다 잡아드렸고, 이와 같은 타점 우리 실시간 전략들 5073 7491 이쪽으로 H 실시간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이렇게 실시간 전략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주소 링크를 보내드려요. 주소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셔서 함께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신 분들, 입장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러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도 다 알려드리고 있고, 근데 이 문자가 스팸으로 인해서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셔라 라고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빠르게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을 다 드렸던 거고, 우리 이날도 텔레그램에서 바로 우리 46,000원 이 구간 함께 실시간 전략과 더불어서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실시간 전략 그리고 우리 HLB 시나리오 자료뿐만 아니고 우리 후속주 대왕고래 종목도 다 함께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자, 우리 텔레그램 입장 꼭 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상 하단에 더보기 단추 누르시고 주소가 나온다. 이 주소 클릭하면은 이쪽으로 입장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승인을 해드리는데, 요청해 주실 때는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H구독을 꼭 해주셔야 돼요. 구독자만 입장 가능. 구독. 그리고 우리 닉네임 또는 필명 홍길동이다 라고 알려주시면 확인하고 다 도와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다 말씀드렸던 순간들, 우리 이 타점들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저점의 매수 타점, 그리고 우리 또 매도의 전략과 또 이 구간 매수 짤막짤막, 그리고 또 짤막짤막 또 매도 이 순간 우리 FDA 승인 일정 앞두고도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날 은봉이 나왔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아직 아니다, 우리 언제 금요일날 매수해야 된다라고 우리 정확하게 이날도 다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전략을 드렸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그날 이렇게 은봉 하나 나왔을 때, 자, 이때 여러분들께 전략을 다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나요? 일단 오늘의 은봉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로 끝나지 않는다. 은봉이 하나, 둘, 세 개 정도는 일단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은 목요일, 또 금요일까지. 자, 우리 금요일날은 제가 항상 조심하자. 자, 보세요. 우리 언제 세 개 나와야 된다. 수목금, 금요일날에 우리 삼은봉 타점을 노려보자 라고 이렇게 다 전략을 드렸던 거고, 우리 그날 금요일날이 언제였다? 바로 이날 6월 28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과거로 갈게요. 금요일날 우리 이렇게 은봉이 나왔던 이 순간, 금요일날부터 시작을 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이렇게 3일 내내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을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 어떤 타점 이렇게 매번 문자를 다 보내드렸고, 6월 28일날에 우리 HLB 59,000원 6만원, 7월 1일날 58,500원 59,500원, 7월 1일날도 59,000원 6만원. 자, 우리 3일 내내 3일 동안 이런 같은 타점 다 함께 전략을 드렸고, 우리 7월 2일 미팅을 앞두고 급등할 거다라는 전략 하에 다 함께 드린 겁니다. 우리 이와 같은 전략들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 5073 7491 H라고 H 대응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다 함께 알려드렸어요. 자, 우리 이날의 타점들 결국은 우리 바로 상한가 가고 정확한 급등 타이밍 정확하게 우리 다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조심해라 매도 타점까지도 또 우리 이제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우리 이와 같은 매수 매도 다 모든 전략을 과거부터 정확하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 전략을 드렸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아직도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꾹, 그리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 자, 우리 앞으로의 대응책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다 올려드렸고, 자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다. 주가는 다시 올라간다 라고 우리 시나리오대로. 그리고 우리 히든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히든 종목, 자 히든 종목 어떠한 건지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상한가 프로젝트 히든 종목, 우리 HLB 정확하게 이 구간에 타점 잡아들여서 또 우리 어마어마한 수익,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우리 기술,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기술, 우리 기술 지금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는데 이 구간의 저점에서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와 같은 상승인데,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그때 여러분들께 HLB, 아니 우리 기술, 우리 기술 우리 바닥이다, 폭등 임박, 우리 외국인 매집한다 라고 우리 7월 4일날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전략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쉬고,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구간 저점 라인이다. 저점 임박, 우리 발바닥, 발바닥에서 무릎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릎팍에서 발바닥 이제 다 내려왔다 라는 거예요. 뭐가 다 내려왔다? 이 조종의 끝자락이다 라는 거. 자 이 구간이 왜 조종의 끝자락인가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자 우리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지와 저항, 우리 자 우리 조종의 끝자락이다, 우리 조종의 끝자락, 여기 선을 그어드렸죠. 우리 저점과 고점, 이러한 정확한 지지 라인이다, 우리 발바닥에서 무릎 사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날 타점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날이 정확하게 어디였다, 여기였다 라는 거예요. 7월 4일날 7월 5일. 그리고 나서 우리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또 폭등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정확하게 우리 이 구간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정확하게 우리 매수 타이밍도 다 알려줬다라는 거죠. 위와 같은 전략 다 함께 드려요. 함께 5073 749 하나로 우리 H대응 위와 같은 전략 함께 다 드린다라고 우리 H대응 H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위와 같은 타이밍이 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HLB에 이어서 우리 기술, 또 우리 이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 자 우리 히든 종목이 어떠한 건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대왕고래 종목이에요. 대왕고래, 대왕고래 히든 종목 우리 매집주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이 매집주들, 자 지금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가 잠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슈들 살펴볼게요. 자 우리 대왕고래 관련해서는 우리 동해, 그쵸, 석유 가스 이거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대왕고래 관련해서 우리 첫 시추는 곧 12월에 진행될 거다 라는 사실들 계속해서 우리 이슈는 나옵니다. 영일만 대왕고래 시추 기대감으로써 최근에 프로젝트 협력 협약도 진행이 됐고, 결국은 이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미리 준비해야 우리는 이와 같은 급등 낼 일을 맛볼 수가 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우리 미리 준비를 했죠. 뭡니까? 우리 체코 원전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급등했듯이, 자 우리 이와 같은 대왕고래 종목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 종목 어떠한 이슈가 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 쪽에 항만을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을 100% 들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 자 우리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에요. 자 우리 최근 우리 신고가 대량거래 돌파, 신고가 나고 다시 조정 주고 이제 막 고개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한 달여 동안 조정 이후에 지금 막 고개를 들었다라는 거. 자 우리 어떤 종목일까요? 우리 이렇게 한 달여 동안 지지부진 거래량 없이 빠졌다가 상승이 나왔다, 바로 우리 기술이에요. 우리 기술, 우리 기술이 바로 이렇게 급등하고 한 달여 동안 지지부진했다, 한 달여 동안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바로 폭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과정이 끝이 났다, 이제 상승 임박 폭등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요구간 우리 타점을 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이 종목 당연히 함께 자료를 드리고 있고, 5073 749 하나 우리 H히든이라고 H히든 말씀드렸고, 우리 히든 종목 세 번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와 같은 자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텔레그램 방에 다 올려드렸다시피, 우리 아까도 대왕고래 히든 종목 그리고 시나리오 이렇게, 그리고 함께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다 알려드리고 있죠. 우리 문자 보내드리는 거 문자 안 가거나 스팸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우리 텔레그램에 꼭 입장하시면 우리 빠르게 자료뿐만 아니라 대응 전략도 함께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 다시 한번 우리 더보기
더보기 단추 누르시고 입장 요청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HLB 조만간 폭등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상황, 자리가 잡히고 있다. 짤박짤박 이와 같은 지루함이 있다가 결국은 지루하다가 터졌다. 분명히 과거의 패턴, 과거의 전략을 보셨다면은 충분히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 대응 전략을 함께 우리 이 시나리오를 알고 대응을 하면은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혼자서 어렵게 헤쳐나가지 마시고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고 그동안의 전략을 본다면 혼자보다는 한 선생의 전략과 함께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 정말 신도 따라할 수 없는 세력과 함께 움직이는 이와 같은 타점과 타이밍 모든 전략을 완벽하게 매수부터 시작을 해서 매도까지 다 알려드렸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전략들 5073에 749 하나로 HH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우리 시나리오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H 시나리오 그리고 우리 히든 종목까지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 꼭 하시고, 텔레그램 이런 거 뭔지 잘 모른다라는 분들, 문자도 잘 안 된다 이러신 분들 카톡이다라고도 남겨주시면 제가 전략을 드릴게요. H 카톡이라고 아시겠죠? 텔레그램 문자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카톡도 모르시면은 뭐 도대체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우리 문자 꼭 확인하시고, 조금 스팸 때문에 연락 못 받으셨던 분들은 또는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대로 양호하게 우리 금요일장 마감이 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셔라. 거래량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